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태국의 치앙마이 송크란에 이어서 태국 치앙마이 송크란을 취재를 하고 바로 라오스 루앙프라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루앙프라방의 송크란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송크란도 있었지만 미스 송크란, 미스 루앙프라방도 함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앙프라방에서 촬영한 미스 루앙프라방, 미스 송크란 촬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행사 사진이에요. 미스 루앙 프라방을 뽑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맛배기의 행사 사진이죠. 무비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야. 손가락 춤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보시는 손가락 춤입니다. 이런 사진을 찍는데 제가 무대 앞으로 가깝게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경찰이 오지 말라고. 경찰 하나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FM처럼 생기고 되게 강단있어 보이는 경찰, 젊은 경찰이 저보고 못 들이 하는 거 되게 강압적이었어요. 그게 좀 불쾌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 보스 불러라. Call your boss. 너희 보스 불러라. 그래서 보스를 왜 부르냐 그러니까 그 보스 불러라 그냥. 그러니까 얘가 뭐 하다가 보스 부르라니까 잠깐 겁을 먹고 저 보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영어, 한국식 영어, 부산식 영어가 있거든요. I have to take these pictures because I'm from Korea to take pictures. From long distant countries.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보스가 저보고 경찰 보고 찍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젊은 경찰이 이제 신경질이 난 거죠. 그래서 문을 확 열어주는데 Hi, thank you. 그러면서 찍는 거죠. 그래서 그 보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 취재를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알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해외에 출장을 가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촬영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혼자 나와서 촬영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뭐 프레스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용이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발급해준 프레스 같은 게 있으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맞부딪히는 거예요. 맞부딪히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렸죠. 뭐 그 나도 뭐 태국 가면 그런 사진 찍겠다. 나도 루앙프라방 가면 그런 사진 찍겠다. 뉴스 여러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 가십니다. 그죠? 못 간다. 저는 갑니다. 가는 그게 실력이다. 가시면 여러분도 찍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 사진 얼마나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가는 게 실력이다. 내가 밥은 먹어야 되고 내가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어떻게 이때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일체 변명을 삼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추어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집 앞을 찍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행사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 왜 멀리 가려고 그래요? 저는 저거 촬영을 해야지 생활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다른 점이죠. 대신에 저희를 보낼 때는 반드시 원고를 가지고 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서 경찰한테 밀려가지고 저 뒤에 떠밀려서 쫙 뒤에가 촬영을 하는데 그림을 못 찍었다. 뭐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만들어 온다. 이게 저희한테 일을 주는 가장 큰 이유죠.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놔도 반드시 촬영을 해서 온다. 그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밤에 찍었어요. 밤에 찍고 되게 어둡잖아요. 이미 하늘이 깜깜하게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한 15분, 30분 사이에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늘이 시퍼렇게 떨어졌겠죠. 아주 좋은 색깔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해는 다 지고 밤 무대용으로 라이트를 사용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별 그게 없어요. 저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32V 정도 다운해서 찍어야지 제대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냥 자동으로 찍으면 안 찍히죠. 그렇게 날라버리죠. 이제 그런 점들을 현장에서 다 체크하셔야 돼요. 뭐 스팟라이트, 스팟 노출계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스팟 노출계가 없으면 카메라 안에도 스팟 노출계 내장되어 있죠. 그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감각적으로 1.3 또는 1.7 EV를 다운해서 찍어보면 찍고 바로 보면 아 제대로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촬영을 진행해 나가죠. 1번 사진은 행사의 첫 마리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32, 20, 32, 뭐 몇 번, 몇 번, 20번, 뭐 수많은 번호, 19번 이런 번호들을 누군가가 들고 있습니다. 자, 20번 아가씨의 사진, 큰 초상 사진이 있다, 그죠? 20번 아가씨, 루앙프라방에 있는 절, 템플 사진도 있고 거기에 20번 아가씨, 이쁜 아가씨의 얼굴이 있네요. 31번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분 아가씨를 미스 루앙프라방으로 뽑아주세요. 30분 아가씨를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응원단들이죠. 응원단들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집중해서 무대를 찍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런 것들을 순간순간 스냅을 해서 사진의 이야기를 이렇게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진들을 순간순간 찍고 있습니다. 하나만 몰두해서는 압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얘기를 꾸며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미스 루앙 프라왕에 나온 사람들. 미스 루앙 프라왕에 출전한 아가씨들이죠. 미인 군단이에요. 미인 군단. 약간 오바끼가 있습니다. 그죠? 약간 오바끼로 찍혔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진 별로 손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한테 올려서 촬영한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저한테 많은 것은 요구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가 있고 우리 아가씨를 뽑아주세요. 몇 번을 뽑아주세요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미스 루앙프라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이제 미스 루앙프라방의 응원하는 아가씨 북두드리고 뭐 야단 났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두 아가씨가 흥미진진하게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미스 루앙프라방이 되기를 바라는 아가씨 무슨 뭔가를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그런 걸 하고 있다, 그죠? 후레쉬를 쳤고 로샷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흔들려 있어요. 저는 저렇게 잘 찍어요. 후레쉬를 쳐서 정확하게 멈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실 전달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무슨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약간씩 미세하게 살짝 살짝 떨려 있는 것도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프레쉬를 쳐서 샷다를 로우로 걸면 빵 맞은 것은 딱 고정되잖아요. 고정되고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즐겨 찍는 사진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찍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루앙 프라방이 선정되었나 봐요. 그 다음날 사진입니다. 무슨 축제, 거리 행진에서 일어난 축제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손만 크로즈업해서 찍었어요. 아가씨가 뒷모습이지만 손의 모양을 보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눈썹도 길고, 무슨 가짜 눈썹이긴 하겠지만, 노란색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전부 다 무용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손을 크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사진도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크로즈업과 와이드 사진. 관광렌즈로 찍은 사진과 땡겨서 마운으로 땡겨서 찍은 사진을 잘 버무려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진 편집이 리드미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생각해 보십시오. 크로즈업 했다가 와이드로 쫙 들어갔다가 와이드로 들어갔다가 크로즈업으로 쫙 가든지 크로즈업 했던 게 와이드로 빠지면서 무슨 영상을 보이든지 하잖아요. 그죠? 영화의 시퀀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서 굴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사진이 먼저 했어요. 그거 따라서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 먼저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은, 자, 아이고! 축제 현장의 꼬맹이, 이 축제 현장을 제일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꼬맹이. 이 동네의 주인공쯤 되는 거죠. 부잣집 아들이거나 영향력 있는 집의 아들 같아요. 생긴 것도 기적처럼 생겼네요. 그죠? 머리 이마다 누르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또, 거기에 부응하는 여자아이. 여자아이의 뒷모습. 그죠?
뭐 꼭 표정은 안 찍어도 되잖아요. 뒷모습의 의상. 그죠? 그렇게 봐요. 또 후라시를 치고, 후라시가 치고 약간 흔들린 그런 묘한 장면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는 그게 나오는 이제 등장하는 그 마을 축제에 등장하는 동네 아가씨의 옆모습 겸 뒷모습. 목이 예쁘게 기니까 아주 예뻐요. 그죠? 기도 도톰하고 아주 부잣집 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닥치는 데 찍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한 장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한 장에 글자를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의 흐름을 놓쳐요. 그러니까 사박사박사박사박 저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찍는 가운데 좋은 사진도 찍히고 뭐 별볼 없는 사진도 찍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행사를 찍던 날, 그러니까 그 전날인가 행사 전날인가 제가 찍은 컷수가 아마 거의 2,999 카트인가 찍었을 거예요. 2,999 카트. 한 장 모자라는 3,000 카트.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박사박사박사박사박사박 이렇게 찍는 거죠. 뭐 하나 딱 놓고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기를 들고 뭐 모델 앞에나 지키는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지키는 사람이 금방 웃음이 사라지고 굳습니다. 그러니까 싹 순간적으로 착 채우는 거죠. 채우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다른 이쁜 아가씨들을 또 찾아서 찍고 또 행사 전반을 찍고 이러면서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아 봅시다. 아이고 이것은 의상 사진이네요. 의상이 확 참 현란해요. 그죠? 전통 의상들은 다 대부분 보면 현란하고 아름답죠. 그 전통 의상을 입은 아가씨들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전통 의상이 저는 색깔의 즐거움. 이건 이제 관광 망원 렌즈로 찍으면서 조리개를 한껏 열고 초록색 옷에 포커스를 맞추고 앞뒤로는 포커스 아웃.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내가 찍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상황입니다. 또 이쁜 아가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되게 똘똘하게 생겼네요.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미인상이에요. 이마도 참 예쁘네. 덩그스름하게 꽃도 노란 꽃도 하시고 축제에 참가한 아가씨입니다. 미스 루앙프라방에 등장은 안 했나 봐요. 이런 아가씨. 제가 그 전날에도 그 무대 뒤에 가서 무대가 진행되기 전에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가서 아가씨들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일개 작가로 그 길을 날아갔어요. 근데 프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대 뒤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프레스. 그죠? 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가 한국이라는 머나먼 나라에서 왔다. 늘 사진 찍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날 그냥 돌려보는 나라에서 너는 국가적 손실이다. 나에게 너네 이 행사를 찍게 해서 한국 가서 홍보하게 만들어라. 왜 나는 못 찍게 하니? 넌 손실 보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너 I am the one of the best photographer in Korea. Why don't you understand? Why don't you understand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뭐 베스트라던데. 그럼 뭐 저기 좀 협의를 하다가 들어가라 그래요. 이제 뭐 아유 이게 좀 너무 당당한 거거든요. 나 충분히 너희 사진 멋있게 찍을 수 있고 멋있게 찍어서 홍보할 거야.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어릴 때 대한항공 모닝캄 촬영도 하고. 대한항공 아시죠? 비행기 안에 있는 인플라이트 매거진 모닝캄 하는 잡지. 그 잡지 촬영을 할 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프랑스 파리를 하러 갔었나? 뭐 어떻게 촬영할 일이 있어서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그때 마침 8월 15일 그 프랑스가 해방된 날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파리가 해방된 어떻게 돼서 뭐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라인이 있고 그 위에 타워 같은 걸 세워놨어요. 이제 기자들이 올라가는데 계단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밑에서 이제 경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가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경찰 제재하잖아요. 저는 뭐 카메라 그때 당시에 두 대씩 이렇게 메고 다녔으니까 그 차는 제재해요. 그래서 why? 그랬더니 show me the passport. 그래서 제가 제 우리나라 여권을 딱 보여줬어요. 프레스 지금 보여달라는 걸 뻔히 들고 알고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 여권을 딱 보여준 거예요. 얘가 발칵 화를 내는 거야. Don't be angry. Don't get angry, please. I have to take these pictures. 내 이 사진 찍어야 돼. 결국은 패스가 없어 밀려났어요. 밑에 내려가서 찍게 됐죠.
넉살도 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못해가면 뭐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순간순간의 재치를 발휘해 가면서 또 그런 즐거움을 느껴 가면서 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쁜 아가씨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아니, 아가씨가 이렇게 저를 보고 아, 뭐,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눈이 대단히 아주 애정이 어린, 그치? 이뻐요, 그죠? 아, 이 아가씨는 지금 뭐 할까? 참 궁금하네요. 이 아가씨. 며칠 전에 이제 루앙프라방 갔다 왔는데 이 사진 들고 갈 걸. 가서, 루앙프라방에 가서 이 아가씨 사진 주고 싶다고 할 걸 그랬어요. 다음에 루앙프라방에 가면 꼭 이 사진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친구 사귀는 거잖아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인물 사진, 와이드, 광각, 그죠? 왔다리 갔다리 인물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 루앙비스, 루앙프라방이 된 아가씨들과 그의 친구들이 뿌려주는 꽃의 클로즈업. 그죠? 꽃의 클로즈업. 저거는 운이 좋죠? 아가씨가 손을 맞지 않들고 순간적으로 멈춰있는 상태에서 찍혀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커스도 좋고. 아, 미스 루앙프라방의 등극한 아가씨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아마 이 아가씨가 16번인가 19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피부가 참 이뻐요. 다음 사진. 자, 봅시다. 무슨 행사장에 도착한 듯한 경찰관들도 있고, 경찰관들이 완전 인민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죠? 그게 1등, 2등, 뭐, 1등 이외의 모든 아가씨들이 이제 저, 1등 보관 아가씨들을 보좌해 가면서 어떤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옆에 프레스도 보세요. 카메라 메고 온 현지 프레스. 목에 다 걸고 있잖아요. 프레스 이런 거. 그죠? 걸고 있어요. 저도 저런 거 하나 주워서 이렇게 목에 걸고 있었으면 되게 제재를 많이 안 받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움찔움찔하면 자기가 프레스인 것과 프레스 아닌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프레스인 사람들은 당당히 앞에 가서 찍거든요. 프레스를 붙이고 있든 안 붙이고 있든. 자기가 안 붙이고 있어도 가요, 그냥 거기에. 근데 저 뭐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날아간 일개 사진작가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동네에 유능한 민간 기자들이 있잖아요. 사진 기자들. 그 기자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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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러면 이제, 저 자식 좀 처음 본 놈인데 왔네. 어디서 왔어? 그 프린코리아.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촬영을 딱 들어가면요. 눈빛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죠? 눈빛이 달라지는 거 보였습니까? 눈빛이 달라지면서 슈팅할 때 그 친구들보다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 자리를. 근데 그 친구가 술자리를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착! 빨리빨리 찍고 또 차를 딱 비켜주죠. 그럼 그 친구 들어와서 찍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방해하면 밀려나요.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가 찍을 때 얼른 찍고 촥 빠지면서 다음 코스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어요. 3D로 그림을. 아, 이 자리 왔다가 내가 어디 가면 어떤 그림이 어떤 동선이니까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이런 게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보십시오. 여지없잖아요. 그죠? 어떤 그림인지 경찰들이 이렇게 라인을 막고 있어요. 이쪽에도 경찰들이 막고 있어요. 오른쪽에도 경찰들이 막고 있고 왼쪽에도 경찰들이 막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경찰과 경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프레스가 찍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치고 있으면 경찰들이 제가 오영보영 하다가 뭐 놓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리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 보십시오. 저를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제 자리에서 정확하게 슈팅을 하고 있으니까 아가씨가 카메라를 향해서 시선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왕초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셨죠? 이 사진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사진이에요. 그 경찰관 그 군인 같은 경찰관 아저씨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선글라스 낀 친구가 앞을 가리면 슈팅해서 앞은 앞에 레이어는 저 경찰의 선글라스 낀 경찰의 얼굴이 반 이상.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미스 루앙프라방이 그 뒤로 사진을 찍히게. 그래서 대비적으로 찍어야 되겠어 하고 완벽하게 머리에 그리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머리에 그리고 있으면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찰이 막 이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싹 들어오는 순간에 슈팅이 착착 하고 걸리는 거죠. 한 카트 빼도 못 찍어요. 저 두 카트 뛰는 벌써 이미 달라져요. 저는 또 샷을 넣을 때 부르륵 부르륵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자동으로 열 몇 카트 찍히는 그거 안 찍습니다. 한 카트 진짜 골라서 찍거든요. 순간적으로 샥 싹 들어오잖아요.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보는데 싹 매칭되는 순간에 슈팅 착 그래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저거 한 장으로 누앙 프라방에 미스 송크란 사진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15장 압축하면 제가 한 장 되겠죠. 그죠? 어저께 또 타일랜드 태국의 송크란 촬영 중인 물축제 한 장. 그러면 동남아시아를 걸어다니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 엑기스 사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나죠. 그럴 때 이제 가장 탑 클래스의 사진들을 거는 거죠. 이거를 매번 탑 클래스의 좋은 사진을 걸어 하는 그런 욕심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없을 때 있겠습니까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샷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한 카트에 집중해서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한 카트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고 싶으면 수박수박 머리에 항상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이 그림 다음에 무슨 그림이 나와야지 무슨 그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숙련이 필요하죠.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사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찍었던 루앙 프라방의 미스 루앙 프라방 아가씨가 정말 예쁘고 그 앞에 있는 경찰관 선글라스 끄고 있는 경찰관의 입모양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샷다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아가씨 뒤로 있는 축제 분위기의 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고 해서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진인지 여실히 드러나죠. 저게 아마 70-200mm 이 망원렌즈 준 망원렌즈를 걸고 밀고 당기면서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씨의 옷에 얼굴에 포커스가 정확히 맞아 있고 손떨림 없이 한 카트로 승부를 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얘기가 있는 사진 그리고 너무 한 카트에 집중해서 전체 이야기를 흘리는 다 놓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해서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